거기에 16페이지 이제 등기할 사항에서 등기할 사항의 객체 얘기입니다. 객체. 그 등기사항 얘기인데 일단 등기사항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이 등기사항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말로 등기 대상이라도 얘기해요. 등기 대상이 단점. 왜? 등기부는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를 배우니까 이게 등기부 상에 표제부가 있고 네,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갑구 을구가 있으면 이 표제부는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토지 등기 모든 토지 모든 건물이 다 등기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등기부의 표지사항을 쓰는 거 있죠.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백번지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1번 이런 거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런 걸 다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그 등기사항인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등기 대상 등기사항 중에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겨서 이 땅에 대해서 자 어디에 대장에다가 소유권자가 갑이고 원시득 갑이고 충청도에 있고 자 땅 번호가 100이고 답이고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500제곱미터니까 이 대장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존 등기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최초라는 거니까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뭐예요? 부동산 이 부동산 뭐가 이 부동산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거 그게 기본이다. 근데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한테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뭐예요? 네가 자 이 땅에다가 농사 짓고 땅에서 버는 들이 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00만 원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땅 반만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으니까 내가 네 땅 일부를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전부 사용해서 100만 원 버는 겁니다. 일부만 주어 일부만 빌려주고 150 받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을 을한테 주는데 이걸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1번에서 무슨 등기 을한테 지상권 등기 해주면 이 지상권은 항상 뭐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뭘 써요? 범위라고 하는 걸 쓴다니 목적 범위를.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남의 땅을 왜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뭐예요? 수목이냐 하는 게. 어? 자, 공작물 같은 거 같은 경우에 뭐 예컨대 광고탑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아니 저도 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서정원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 양재동 쪽에 있는 건물 그 옥상에 광고탑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광고탑 하는데 그게 연 12억을 번대 광고 그 건물 옥상 빌려주는 거 그걸로. 어? 그래서 그럼 한 달이면 1억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저게 아니야 지금. 어? 아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간에. 그렇게 이렇게 자 남이 땅, 남이 건물, 어? 건물 중에 옥상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려면 이걸 우리가 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쓰고 꼭 범위를 쓰는데 만약에 표제부에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1번 자 100 답 면적 500인데 면적 500이죠? 전체 면적은 500인데 여기다 만약에 500을 다 쓰면 여기다 뭐라 쓰면 돼요? 전부라고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뭐라 쓰면 남쪽 뭐예요? 300제곱미터라고 만약에 쓰면 300제곱미터죠? 그럼 표제부는 500인데 300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쓰는 거예요? 일부를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잖아요. 일부. 그죠? 그게 가능하다고 공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남이 땅 뭐예요?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도면, 이래서 도면을 그려내는 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하지 않더라도, 땅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자, 공시가 가능함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물건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라는 얘기니까, 용익 물건이다. 용익 물건,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 임차권이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익 물건은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 에? 전세권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이 다섯 개 있어요.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 있는데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섯 개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야. 그럼 다섯 개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라고 하는 건 다섯 개 중에 일부죠. 그 일부가 일부 요 세 가지가 일부가 손가락 일부가 요 세 가지는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게 물건이 다섯 개. 왜냐면 이 민법이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라는 이유는 등기법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손가락
손가락을 다섯 개니까 물권 다섯 개 등기 대상해 주는 우리가 물권 여덟 개 중에 등기 안 되는 건 뭐예요?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실권 있죠? 요세 가지를 빼고 여덟 개 중에 세 가지 다섯 가지만 등기 대상이 되니까 이 다섯 가지 손가락 중에 일부인 세 가지만 이 일부와 일부에 대해서 뭐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다니까 이거 꼭자 외워줘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뭐에 물권 몇 개라 했으니까 다섯 개라 했으니까. 이건 채권이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뭐 있어? 이제 용익물권이 아닌 게 아까 말했죠. 소유권하고 뭘 빠졌어 이거?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자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일부. 도대체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권리의 일부라 권리 일부. 이 권리 일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의 땅에 대해서 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혼자 한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전부를 갖고 있잖아. 근데 갑만 소유권자가 아니라 누구도 을도 두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두 사람이 소유권자는 전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도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의 일부 갖고 있는 거고 이 을도 이 사람 이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거이고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두 사람은 이 땅을 땅짓자. 땅을 균등하게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나눠가고 있다 이게 바로 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소유권이란 권리의 일부다. 학원 가면 사람이 많은 데는 또 사람이 많은 데한 40명 정도 저 4, 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오전반 4, 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그럼 많은 데는 뭐 별의별 분이 다 계세요. 그럼 또 쉬는 시간에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 네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좀 졸았는데 칠판 보니까 분지라고 써 있던데 분지가 뭐냐고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 땅을 균등하게 나눠가고 있다. 이게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분이란 말로 표현한다. 이게 지분이에요. 지분.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는 이 지분은 권리예요. 소유권의 일부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게 아니야. 권리인데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지금 뭐예요? 용익물권과 임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자기 지분만 해.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이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이전등기로. 나눠보는데, 자, 이렇게 나눠보는데, 자, 뭐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못해요. 왜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부동산의 일등기의 원칙상,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과 병이라는 이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땅 하나에 세 사람이 소유권자야. 이 사람이 공유 소유권자인데 몇 분의 몇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 이땅 안에 부동산의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돼갖고, 이 하나의 갑구에 1번 뭐라고? 자,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공유자 갑이 3분의 1, 공유자 을이 3분의 1, 공유자 병이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해달라고 해서 등기부 만들고,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해서 만들고, 자기 것만 해달라고 해서 만들면 졸지에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3개 만든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안 된다, 이죠. 근데, 소유권에 이전등기는 이건 가능해요. 소유권에 이전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가능하냐 하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이 단독 소유를, 이 사람이 지분을 반을 2번 소유권에 뭐할수 있어요? 소유권에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을한테 반을 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분이 이전등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가능하자. 무슨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자, 누가 공유자, 갑이 2분의 1, 공유자 을이 뭐라고? 2분의 1 갖고 있죠?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뭐라고? 야. 땅을 분할해서 나눠 갖자. 싫다. 갑이 뭐라고 지분을 이전하려면 아예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기 지분만큼. 그러니까 뭐이 지분을 내가 돈 벌으면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되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다는 게니까 저당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뭘 중심으로 이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이제 외우자는 게요. 용익물권은 뭐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안 돼요. 네, 그걸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요 생각해갖고 뭐라고 외우냐면, 부일령, 이렇게 부일령.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왜? 이 상속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즘 뭐 조금 하도 뭐 하도 옛날 뭐 정종이나 이런 저 신규 이런 분 훌륭하신 분 돌아가시면 꼭그 본처만 있었어요. 뭐 본처 부담에 두 번째 처뭐막 많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모라고 하는 분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 나도 자식이라고 막 딸들이 막 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내 것만 상속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래서 자기 것만 하지 말고 뭐 하라. 상속등기하려면 기왕하려면 다 하라는 게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자, 이 아버지 사망하시고 만약에 뭐 하게 되면 그 상속받으면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자,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권리를 자기가 노력도 없이 새로운 권리를 뭐한 거예요, 지금? 최초로 창출하는 게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보존과 비슷하니까. 자기 것만 보존등기 해달라고 안 되듯이 자기 것만 뭐 해달라고 상속등기 하지 말라. 전체 다 하라니까. 자, 등기소에서 귀찮다니까요. 니거 해주고 또니거 해주고 니거 해주면 귀찮다니까요. 등기부 복잡해지고.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럼 보면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자, 이, 자, 부일용이라는 게 부일이 뭐냐면 부동산 모해라는 얘기 이거 부동산 일부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등기가 못 본이 없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는 얘기 용익물권만 용익물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익물권 이것만 가능하다는 얘기구만 그럼 자 뭐하고 뭐는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이죠 지분에 이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할 수 있다 이 지분에 대해서만 이 지분에 대해서만 이것만 가능하다 이것만 이렇게 근데 반대로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에 뭐는 안 된다고, 보존 등기와 뭐는 안 된다, 이게. 상속 등기 할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왜 이러는 거예요? 부일용 저수, 그러니까 부일용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응? 저수지. 자, 요 근방에 저수지 뭐큰데좀뭐 있나요? 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저기 저 세종시에 있는 호수 같은 거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거기 물대에서 만든 거죠. 일부러 만든 거죠. 그 하천 같은 거 하천을 막은 게 아니라 일부러 만든 거죠. 이렇게. 에? 하여튼 그건 하여튼 그것도 저수지면 저수지인데 하여튼. 에? 하여튼 부일용 저수지는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는 게 이거. 보상 없다. 이거 좀 외우자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자 거기 어디에 그 16페이지에 등기사항에 대한 물건 써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맨 아래줄에 뭐라 써있냐면,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 토지 건물 중 뭐예요? 사건의 목적. 사건의 목적이란 단어는 사인과 사인 간의 등기 대상이, 거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사건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상가 1번 토지, 이렇게 토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뭐예요? 그 하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하천에 대해서는 요즘 잘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한번 다시 보면 되고. 다만, 우리가 하천은, 네가 팔아먹거나,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은 가능한데, 남한테 빌려주지 말라. 왜 남한테 빌려줬다고 용익물권 줬다가, 옛날에 봉익 임산달처럼, 대동강물 팔아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절대 하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두 가지만 하라. 하나는 뭐라고? 팔아먹거나, 돈이 필요하면 뭐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남한테 뭐 하지 말라니까. 하천 갖고. 빌려주지 말라.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흐르는 거니까. 만약에 물 갖고 장난치면 골치 아프죠? 거기다 공장 세워놓고, 막 옆에다 공장 세워놓고, 독극물 막 흘린다든가. 그럼 안 되니까. 하천은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고? 팔아먹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용익물권을 설정해주지 말라.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그 3번 별표해주시고. 그게 중요하다. 그 3번 별표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방금 설명한 대로.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것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다만 줄 치세요.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나오면 부동산 일부 지상권 있다, 지역권 있다, 전세권 용익물권 있다. 부동산 일부 저당권 없다. 부동산 일부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없다 이렇게 없다 있다. 그 항상 시험 문제 보면 맨 뒤에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그러니까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에 하나니까. 하여튼 부동산 일부만 나오면 있다 하면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있다. 그 다음에, 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맨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등기할 사항의 물건과 아닌 물건인데 요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뭐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때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거 잘 요새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중에 그것만 외우고 딱 외웠다가 안 외워지면 뭐예요? 컨닝페이퍼 갖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보고 쓰고 안 나오면 버리고. 그래서 이 컨닝페이퍼 만들 때좀 종이를 얇은 거 해야 돼. 왜냐면 걸리면 괜히 뭐예요? 5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걸리면 딱 걸렸어요. 눈 맞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거. 그 종이를 얇은 거 갖고 와서 딱 걸려, 탁 먹고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감독관이 와서 뭐내 목을 뒤를 쳐갖고 빼낼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지금. 자, 그래서 학교 교실에 CCTV 있을지 모르니까 먹을 때도 뭐예요? CCTV를 돌려갖고 이렇게 먹어야지. CCTV 보고 먹으면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도덕이니 양심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붙고 나서 저기를 해야지. 아니, 이렇게 공부해갖고 돈 들어가면서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 그냥 무조건 컨닝을 하든지 뭐든지 붙어야지, 일단. 그게 중요해요.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18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뭐라고, 등기할 권리 나오죠? 등기할 권리가 나와요. 등기할 권리가 나오는데 거기 쌍가루 1번에, 자, 물권이 몇 개가 있는데, 물권이 뭐예요? 8개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론 5개에다가, 등기할 수 있는 곳은 이제 5개에다가 물권이 아니지만 권리주권, 임차권, 채권, 채권담보권 있죠? 권리주권하고 채권담보권 비슷해요. 권리주권은 개인이 하는 거고 채권담보권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법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쥬라든가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서 그 회사에서 물건 대주게 되면 그 대리점에 그냥 대지 않아요. 대리점에 뭐 하라 그러고? 부동산 담보 제공하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로 그런 거 하는 게 우리가 채권담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3번 중에서 이제 한번 줄쳐볼 수 있는 게,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줄치세요.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더라도 뭐할 수는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더라도 뭐안 된다?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사항의 권리가 아닌 권리, 그래서 그 가장 왼쪽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 물권 하게 되면, 자,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나오죠? 근데 중간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권 중에서 뭐예요? 점유권, 유치권, 질권. 8가지 물권 중에서 3가지 안 되고 5가지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있죠? 이런 거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요즘 답으로 나오는 게, 하여튼, 주의토지통행권이 한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거 암기 안 해도 요새 너무 흔해서 쉬워서 시험은 잘안 내요. 그러니까 주의토지통행권은 뭐안 된다? 등기할 수 없다. 그것만이라도 꼭 기억하라.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문제 중에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그랬죠?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로 틀린 거 됐을 때잘 보세요. 자, 다 앞에 토지 일부 건물이 나오죠? 되는 거는 뭐예요? 자, 거기 1번에 저당권 안 되고, 그 2번에 지역권, 3번에 지상권, 4번에 뭐라고 전세권, 5번에 뭐예요? 전세권 나오죠? 토지든 건물이든 일부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은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저당권 안 된다. 뭐는 가능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채권으로서 임차권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 저당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7번 보세요. 뭐라고? 뭐가 나오면? 부동산, 토지의 일부든 건물의 일부든 될수 있는 건뭐 뿐이 없다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다른 거 저당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이게 문제 이렇게 쭉 나오면, 하여튼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띄면, 부동산 일부란 단어가 눈에 띄면, 가능한 거 뭐라고? 용익물권 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9페이지에 이제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를, 등기법을 공부하는 그 기본 내용을 이해하라 그랬고, 1번에 보전 설정 변경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전하고 5번에 처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맨 뒤에 6번에 이제 소멸 얘기예요, 소멸.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민법에, 자, 민법 186조에, 민법 186조에, 자,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민법 뭐예요? 민법 186조에,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물권 변동은 이 물권에 관한 변동은 뭐라고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 자 누가 그래서 갑과 을이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학이라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예, 당연히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게 법학이에요. 부동산에 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게 법률행위 했다는 게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했죠?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한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갑이라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있고, 지역권 있고, 전세권 있고, 저당권 있어요. 그 변동은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득은 취득이고, 자, 실은 소실이고, 변경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든 소유권을 소멸시키든 이 물권을 변동하려면 등기라는 게. 그러면 갑이란 사람한테는 이 민법 186조가 이게 실체법이에요. 이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국민한테 의무와 권리를 줘요. 그이 조문을 보게 되면 이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죠?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네가 뭐해? 물권,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을한테 팔아먹으려면 소멸하고 싶으면 너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하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이 사람이 등기의무자예요. 자, 우리나라 살고 있는 을이란 사람은 자, 네가 만약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자, 뭘 물권, 소유권을 뭐해? 취득하고 싶다, 취득. 물권 변동하고 싶다, 너 등기하라. 그러니까 너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게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을을 매수자라고 얘기하지만, 등기법에는 뭐라고?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뭐로 얘기하자는 얘기고, 권리자라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 등기부상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누가 최초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최초로 하는 등기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뭐 한다고? 보존 등기 한다고 표현을 해. 이 보존 등기, 이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권 대에만 붙어요. 지상권의 보존 등기, 전세권의 보존 등기라는 말 자체는 없어. 그런 말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의 보존 등기라고 표현하고 갑이라는 거죠. 그러면 2번 을이라는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 있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취득하고 싶다 아니죠. 그러면 등기하라는데 등기 목적이 와야 되는데 여기다 소유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다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 취득이라고. 법에서 목적을 쓰는데 뭐라 쓰라는 게 이거. 이전이라고 써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등기 목적이 만약에 을구의 예컨대 1번에서 누가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무엇을 저당권이라는 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만약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 목적을 여기다가 뭐예요? 목적을 뭐라고?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취득이라 쓰지 말고, 자, 법에서 정해놨다. 뭐라고 쓰라고, 이거? 설정이라고 쓰라고 정해놨다. 그 얘기 설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보전, 이전,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고치는 게 이제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있죠?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목적이 몇 가지, 6가지 방금 읽어보면 뭐라고? 19페이지 1번에 보전, 설정, 자, 3번이 변경이죠? 보전 설정 이전이고 변경은 이제 내용을 일부러 고치는 거고. 자,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뭐예요? 6번은 소멸이죠? 표제부 부동산이 다 없어졌으면 멸실 등기하는 거고. 갖고 일부러 소멸하는 건 뭐예요? 말소 등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등기 목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 187조는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이거 그거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하지만 등기 안 하면 남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그게 상속돼 있고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공용징수를 거꾸로 읽어보면 수징용공이죠. 수징용공이 징자 빼면 수용이라는 얘기죠. 수용. 이게 수용이라는 얘기예요. 수용. 공용징수가 수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토지를 공공사업을 위해서 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세종시 만들기 위해서 자 연기구 여기 땅다 수용한 거 아니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국 무대 평택에 미국 무대 만들라고 대출 땅 수용하죠. 뭘 주고 수용해야 돼? 보상금 줘야 되겠죠? 그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하는 그 법률에 상속이 민법 997조에 정해놓듯이 그 법률에 보상금을 주는 그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법 규정에.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게 팔을 남은 이제 남한테 팔을 남은 처분하려면 처분 요건이게. 그다음에 판결은 이제 뭐예요?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줄이나 쳐놓으세요.
맨 아래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그 형성 판결만 나오니까 그냥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있죠? 요즘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한번 나오고 이해 땐가 한번 나오고 있으면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뭐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1페이지 그 경매는 자, 만약에 뭐 우리가 그 경매하죠? 법원의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등기를 왜 하느냐? 그걸 처분하려고. 경락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등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해줘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는 뭐, 잘안 나오니까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22페이지 등기효력이죠? 효력인데, 뭐부터, 효력보다는 요건을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효력 보자. 자, 요건을 먼저, 먼저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몇 페이지 그러면 26페이지 있죠? 등기의 유효 요건이에요.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은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그 유효 요건 별표 주세요. 별표 해두시고, 자, 별표 해두시고 올해 나옵니다. 요건하고 효력 나오니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그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외워갖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 군데군데 다 해봤자 그거 여러분이 그거 해봤자 시간도 없는데 그거 해봤자 점수 잘안 나와요. 나올 것만 실수하지 않고 그것만 맞아갖고 하여튼 지적한 10문제 맞고 지적 10문제 맞고 등기법 반타작하고 16문제에다가 세법 한반 16문제 세법 한 반만 맞아갖고 24, 24개 한 60점으로 있죠? 60점을 하자는 거죠. 하여튼 공법 한 공법 45점 정도 맞고 50, 반, 공법 반타작하면 50점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법 50점 맞으면 저몇 점에다가 저 여기 60점 맞고 50점 맞으면 110점에다가 중개사법 70점 충분히 나와요. 70점 나와요. 70점 나오면 딱 2차 그렇게 통과하지 않죠. 중개사법은 7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개사법. 그래서 요즘은 학원 가면 옛날엔 중개사법 시간이 쉽다고 막 그냥 그 결석하고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막 그냥 토요일 날 하는데도 출석이 얼마나 거의 100% 하고 막 그래. 왜 중개사법 뭐 점수 안 나오면 떨어진다는 거 이미 다 이제 저 누구한테 주위에서 듣고 알기 때문에 중개사법 열심히 해요. 자, 등기 효력이 자 등기 유효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무효냐 유효냐 두 가지예요. 근데 민법은 계약을 맺으면 그게 무효냐 취소냐 해제냐 해지냐 뭐예요? 유동성 무효냐 많죠. 복잡하죠. 등기는 간단해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근데 여러분이 배우시는데 막상 써먹으려면 그거 잘안 써먹어요. 왜냐면 그게 무효인지 그게 취소인지 해제인지 해지인지 뭐예요. 그거 헷갈려요. 예컨대 통신사가 갖고 그거는 지금까지 쓴 거는 무효 되면 안 되니까 그 해지하는 건데 그것도 뭐 해지인지 뭐라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짜장면 시켰어. 그 짜장면 시켰는데 그 짜장면 딱 시켰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 총각이 배달 총각이 그 철가방 총각이 이상의 여인을 만나갖고 오토바이 타고 그 여인네를 쫓아가다가 배달이 늦어졌어. 그래서 자, 이 짜장면 면발이 이만큼 불어 터졌어. 그 과연 그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그때는 뭐라고 그자 취소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하세요. 만약에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을 시켰는데 뭐가 왔어요? 짜장면이 왔어. 치킨으로 계약해서 자 짜장면 배달됩니까? 거기서 뭐였어요? 됩니다. 시켜주세요라고 이제 의사표시가 됐죠? 계약이 이루어졌죠? 근데 왔어. 뭐가 왔으니까? 짬뽕이 왔어, 짬뽕. 먹을 건가, 말 건가. 그거 해제해, 취소해요. 헷갈리죠? 헷갈려.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법률 행위에 뭐예요? 사전에 하자가 있다 하게 되면 미성년자고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사전에 하자가 생긴 거, 처음부터 하자가 생긴 거지. 사전에 하자가 생긴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취소야. 미성년자 했으니까. 그 짜장면을 주문했어. 대답을 했어. 계약이 이루어졌어. 근데 짜장면이 온 상태로 와야 되는데 뭐예요? 불어 터져서 왔죠? 사전 하자야, 사후 하자야. 그 사후 하자야. 그거는 뭐예요? 해제야, 해제. 그리고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온 거는 그건 뭐예요? 사전에 벌써 계약상에 하자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잘못. 그거는 말은 뭐예요? 취소 사유라는 게. 근데 지금 들은 거 여러분이 다 써먹을 걸지 알죠?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또. 그게 법학이야, 그게.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금방 들었다 해서 이해는 하지. 그 이해하는데 뭐 하지 않으면, 암기하지 않으면 뭐 그거, 뭐 하지 않으면 그게 기억이 안 나. 말도 안 되지.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하여튼 짬뽕은 지읒이니까 그 치읓해서 그건 뭐 하는 거고, 사전에 하자니까 치소.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그 집어넣어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알아듣지. 뭐예요? 생각나면 한참 있을 때가 한 3시간 있다 보면, 아, 그거 했구나 생각나지. 근데 시험 문제 찍으려면 뭐 바로바로 생각나야 되니까. 그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유효 무효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얘기해 지금. 만약에 우리 법몇 조에, 29조에, 자, 11개에 뭐가 있어요? 11개에 각하사유가라는 게 있어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뭘,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등기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관은 당사자들이 뭘 해오면, 등기를 이렇게 뭐 신청을 해오면, 신청해 오게 되면 11개가 규제되는 뭐예요? 잣대를 뭐예요? 잣대를 쥐고 있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잣대를 뭐 하고 있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잣대를 쥐고 있다가, 자, 몽둥이 잣대를 자, 이렇게 쥐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11가에 해당하면 잣대를 뭐 내친다는 얘기, 안 받겠다는 얘기. 근데 등기관도 인간인지라 실수해갖고 등기가 뭐가 됐어요? 경료가 됐다. 경료가 됐다는 것은, 등기가 실행됐다는 것은 어디에 뭘, 이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등기부에 기록됐다는 게 등기부를. 그러면 자, 분명히 법에는, 자, 등기법 이 법에는 뭐예요? 법에는 뭐 해놓고, 이렇게 법에는 다음 중 등기를 뭐예요?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등기를 만약에 받았을 때이 등기가 뭐예요?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져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등기의 무슨 요건이라고, 유효권이다. 근데 유효권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법 형식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에 정해놓은 형식적, 이게 형식적, 법의 형식적 요건이고, 또 하나는 뭐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자,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관계 있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거기, 자, 27쪽에 형식적 유효권에서, 자, 의의가 나오고 2번이죠?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 신청이 있을 거예요.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에 적법한 절차는 우리가 등기법이 절차법이니까, 그 법에 지금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등기했느냐, 그 얘기 지금. 자, 이게 1번 이제 관할 등기소 얘기죠?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얘기입니다. 관할 등기소. 항상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관할 등기소 가서 하라니, 관할 등기소. 자, 만약에 뭐예요? 아, 대전에 살고 있는 대전 뭐예요? 대전 등기국 가서 해야 되지. 서울 가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응? 자, 이래서 관할 등기소 만약에 위반한 등기는 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는 등기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원 등기국에, 서울 등기국에서 이 어디에 그 대전에 있는 뭐예요? 대전에 있는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부를 갖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자, 이래서 이 관할 등기소 위반은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말소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직권말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직권말소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1호예요. 이게 1호고. 그 다음에 2호 있죠? 2호. 2호가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거기 등기할 사항일 거, 그 얘기 지금. 자, 두 번째가 뭐라고? 등기할 사항이란 얘기,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거기 그랬죠? 자, 27페이지에 거기 2번에 그 쌍가림은 2호라고 돼 있죠? 맨 관할권 위반은 1호죠? 밑에는 2호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호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컨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만 등기가 가능한데,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 아닌, 저당권을 등기한다든가, 부동산 일부에 이전 등기 해온다든가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 위반 등기는 똑같아요. 뭐 같다는 게, 관할 위반과 같다.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자, 뭐가 그 쌍가루 3번 있죠? 쌍가루 3번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거 얘기죠? 자, 그래서 등기 절차가 뭐예요? 예, 적법 얘기입니다. 적법. 자, 그래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진의의 의사로 3호부터 11호까지예요. 자, 몇호부터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는, 자, 11호까지는, 자, 진의의 의사로 등기해야 돼요. 진의의 의사로.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 절차상. 절차상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진의의 의사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예컨대 이게 판례가 중요해요.
자, 우리 지금 책에는 그 판례가 안 나왔는데, 우리 노트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했다. 사자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상속 등기 안 했다는 거죠.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 그 다음에, 임감유명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임감유명이 위조가 됐다. 위조가 됐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절대적인 무효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판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7쪽에, 그 27쪽 아래, 상가로 3번, 등기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있어 있죠? 그러면 기억에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법상의 신청 절차에 따라야 되고, 이를 위반할 등기는 각하해야 되는데, 자, 니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 자,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가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등기는 실체 관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예요? 당연 뭐예요? 직권발산다. 자, 직권발산. 자, 거기 당연 무효. 절대 무효이며 직권발산한다는 규정은 제외되고는 등기관이 강가하고 등기에 기로했다면 그 등기는 당사자에게 그 출시돼. 자, 거기 맨 밑에서 뭐예요? 두 번째 줄부터 있죠?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에 기록됐다면 1호와 2호를 빼고는 그 제외하고는 뺐다면 빼고는 그 등기는 당사자에게 의사가 있고 또한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그 등기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 이제 유효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왔고 여러분 노트 있죠? 노트에 몇 쪽에? 노트 보시면 몇 쪽에 그런 판례가 써 있냐 하게 되면 자 어디에 자 7페이지 맨 위에 있죠? 7페이지 맨 위에 7쪽에 맨 위에 보세요. 7쪽 맨 위에 그 7쪽 맨 위에 보시면 거기 맨 위에 하나 둘셋넷 여기 별표 하나 쳐 있죠? 별표 쳐 있고 무권 대리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보자는 게 그거. 그래서 거기 무권 대리인 자 무권 대리인하고 1번 2번은 사자 명이고 3번은 뭐라고? 임감유 유죄됐다 써놨죠? 그걸 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누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은퇴하시고 돈이 좀 생겨갖고 부동산에 눈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느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자,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분이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가서 자, 그 토지가 갑이라는 사람을 확인했는데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자,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분이 사망하셨다.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 병이 이 아들 두 분이 소유권을 취득한지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다. 왜? 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이 땅을 사고 싶어서 얘네들이 만났어요. 만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을과 병한테 돈 줬어요. 근데 이 법은 뭐냐 하게 되면 민법 187조는 자,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 물건 팔아먹으려면 니네들이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상속 등기하고 팔아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번 이전 등기하게 되면 원인을 매매를 해서 청원해 버리죠? 그 죽은 사람이 팔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자 명의로 팔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20자 29조 4호에 당사자가 뭐 하지 않은 거 이거 출소하지 않은 거예요 등기소에 그 법을 위반했으니까 법이 등기법이니까 절차법이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고급지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법을 위반한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래서 그 도둑놈이나 형법적인 형법 강도나 이런 형법 얘기할 때그 형사들이나 검사들이 응?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뭐라고 너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했다는 말보다 뭘 많이 써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응? 용어가 서로 조금씩 틀려요. 하여튼 그러면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무조건 무효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3번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이거? 말소시켜버리고. 이거 말소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얘 집어넣죠, 얘네들? 을하고 병 집어넣고. 그 다음에, 5번 이전 등기 다시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정을 한다면, 어차피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정이죠? 왜? 얘는 누구한테, 진짜 소유권자한테 뭘 주고 샀으니까? 아, 돈 주고 샀잖아.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실체 관계는 계약 관계는 있었다니까 계약 관계가 부합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법을 위반을 떼서 이걸 말소시켜버리면 어차피 얘가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이 국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두번 해야 되잖아. 두번 한다는 건 뭐예요? 취득세를 두번 내야 돼. 취득세를 두 번. 그래 너무 가혹하지 않냐니까. 그래서 이거 비록 법을 좀 위반했지만 뭐 하자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 있죠? 법에 뭐예요? 법의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하고 그런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물어보자는 게 유의한 등기로 보자는 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 동생인데 누구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금임금을 유지해서 무권 대리냐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뭐예요? 누구한테 병이한테 팔았다니까요. 갑이 열받아갖고 뭐예요? 이 병을 상대로 이 죽일 놈 동생 그 사촌 동생에 있으나 없으나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 아버지 A가 조카한테 찾아가서 자 손해배상 다 해주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1호까지 줬어요. 자, 돈다 받았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누구한테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판 걸로 하겠다, 계약을 맺은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유효야. 뭐가 부합되면 실체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되면 뭐예요? 그거 유효다. 무권대리인 유효.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명이 유효, 인감명 유효. 이제 그렇게 보자죠. 여기 나온 대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시는. 그러면 이제 외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해서 우리가, 자, 이 무대가, 자, 이런 식으로 무대가, 무권대리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유효하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있어요. 최진사 때 셋째 딸이라고. 건너마을에 최진사 때 딸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서 셋째 딸이 예쁘대더라고요. 돌쇠라는 눈도 밤새라는 눈도 뭐예요? 여기 무대라는 눈도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 갖고. 사위가 되고 싶어 하고, 그죠? 저는 지금까지 그 셋째 딸이 예쁘다는 걸 그렇게 긍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몇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누라가 셋째 딸인데 그렇게 이쁘지 않던데. 그러니까 왜그 노래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간에. 예? 근데 혹시 그 부인이 몇째 딸입니까? 아, 그걸 무슨 생각하고, 지금 그걸 무슨 생각하고 얘기해요? 예? 초형들이 많으시니까 아예 그 생각하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하여튼 좀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시는데 헷갈려갖고 지금. 자, 여튼간에 대해서 뭐라 외자고 무대가 뭐라고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이거 유의하다. 무대 무권대리인 사자명이 위조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유의하다. 자, 이거 좀 외워두자는 게 중요하다는 게요. 꼭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될 거, 그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거기에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2번에 등기에 불법만 써 있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는 아니니까. 존속요건, 존속하는 게 아니므로, 존속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존속하는 게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그 등기가 나타나고 있는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졌으면 다시 회복하면 되고, 권리가 뭐에 없어졌으면 말소 회복등기, 회복등기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뭐 아니라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그 쌍가리, 그 밑에 4번 등기 신청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쌍가리 번에 뭐예요? 쌍가리 번에 그, 자, 무권 대리인이 나오고 그러죠? 그건 이제 무권 대리인 하나만 설명해 놨는데, 무권 대리인이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그 등기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그, 어디서 이거, 이 신청 의사, 여기서 이제 아까 세 가지 있죠? 암기하라는 거, 요거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7차적 무슨 요건, 유효권 있고, 우리가 자, 중복등기 얘기가 한번 있어요. 중복등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복등기 얘기라는 거 한번 참고로 보세요. 시험에 그래도 조금씩 나오긴 얘기니까. 뭐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등기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 이 중복등기 안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자,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등기부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등기부 두개 중에 하나만 유효하고 하나는 뭐였죠? 그때 항상 뭐예요? 항상 선등기가 유행해요. 항상 뭐가 유행한다? 선등기가 유행하다. 선등기가 유행해요. 자, 그다음에 자, 만약에 명의자가 뭐예요? 동일 명의인이 아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1번 아버지가 등기해놨는데 보존 등기 하는데 아들이 땅 팔아는 번호가 아버지가 안한줄 알고 아들이 했어요. 그럼 이 명의자가 동일 명의인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 뭐예요? 중복 등기는 항상 뭐예요? 자, 먼저 만들어진 게 원인 모의가 아니라면 항상 먼저 만든 게 유효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 등기 얘기하면 중복 선입니다. 항상 선 등기예요, 선 등기. 중복선, 중복선. 중복 등기 뭐라고? 선 등기입니다, 선 등기. 예? 아,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복, 저기, 손봐서 했어요. 연애 했습니까?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저는 마흔 살에 친구님이 하도 불쌍하다고 결혼도 못한다고 한번 선 한번 보자 해서 선보러 한번 갔어요. 뭐, 저 서울에 있는 뭐 어디 무슨 호텔에 갔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마침 그 친구님이 소개시켜준 게, 그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가 제가 40인데 친구님이 소개시켜준 게뭘 소개시켜주냐면 그 자기 마누라의 후배를 소개시켜줘야지 그게 인간사가 도리죠? 근데 아, 더 이상 얘기. 선배를 소개시켜줘야지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하여튼 그래서. 근데 마침 같은 저 동성동본이라 옛날에는 또, 지금은 그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많이 따져갖고. 같은 동성도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을 그래서 저두번 봤습니다. 두 번.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복선. 항상 뭐라고? 중복등기는 뭐가? 선등기가 유효하다. 중복선, 중복선,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복선. 기억하시고. 자, 29페이지 보면 실체적 유효권 나오는데 실체적 유효권은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